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105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 숭고한 정신이 담겨있는 이 항일운동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을 좀 의미있게 보내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직원부 아나운서가 옆자리를 비워서 제 옆에는 아주 든든한 두 분의 리포터가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좌, 현구, 정종, 우에요. 네. 아. 오늘도 역시 에너지가 네. 넘치네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오늘도 어쨌든 재밌고 활기찬 소식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좋아요. 첫 소식은 우리 좌현국 리포터 먼저 볼까요? 네네. 오늘 그날이거든요. 그날. 정종훈 씨. 오늘 어떤 날입니까? 정답! 정답! 자, 오늘은 바로 그 일제의 지배 아래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선언한 3.1절! 네. 3.1절 딩동댕 맞습니다. 아, 정결한 오늘이 바로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있었던 3.1운동, 3.1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독립운동은 3.1운동보다도 먼저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정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제주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이렇게 발자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대한독립 만세! 어우, 독립운동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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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일제의 항거에서 다양한 항일운동이 펼쳐졌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발자취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갑시다. 대한독립 만세! 아주 비장해요 오늘. 이곳은 제주 지역의 항일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제주 항일기념관입니다. 항일 애국지사분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재현해 두었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혹시 조천 만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항일기념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있는 김성환입니다. 그럼 조천 만세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천 지역의 김장환이라는 학생이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이 조천 지역에 독립선을 섬기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김장환의 제안으로 김시범, 김시은은 3월 21일 조천 민밋동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 시위 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조천 만세 운동은 시위 주역들이 체포되면서 종료되었지만 제주 민족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왜 시내가 아닌 조천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졌을까요? 바로 조천 지역은 제주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천 지역에 있는 양반들은 유배인들에게 유배인으로 왔었던 최익현이나 박영요 등을 통해 가지고 문화생으로 지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녀들은 육지로 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유학시키는 일들이 빈번은 했죠. 서울 유학생인 김정한 역시 고향이 조천이었던 거죠. 이렇게 조천에서 만세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버립니다. 이렇게 조천 만세 운동의 영향이 제주도에도 보면은 다양한 민족해방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청년들이 항일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보면은 군자금 모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학생들이 항일 운동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천 만세 운동이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영향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게 보면은요. 삼매봉 만세 운동이 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봉 운동도 조천 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네. 제주도 전역의 3.1운동, 항일운동이 조천 만세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엄청난 의미가 있었네요, 보니까. 보통 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장날을 많이 택해서 만세 운동을 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모인 날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5.1장을 선택한, 장날을 선택한 이유는 만세운동에 하는 주동자가 누군지,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 상인이 누군지, 손님이 누군지 분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는 5.1장을 만세운동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념탑이 있는 이곳이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조천 만세동산입니다. 만세동산 옆에는 정랑 모양의 애국선열추모탑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랑 다르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촬영하니까. 추모탑이죠. 네, 추모탑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안에 보면은 기와집이 있는데 저 기와집 이름은 창렬사라고 해요. 창렬사. 자, 네, 우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주도 내에서 서훈을 받으신 분이 215명이 되세요. 그분들이 입회를 모셔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3.1운동보다 제주에서 먼저 항일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무후법정사 항일운동입니다. 무후법정사도 항일운동 맞습니다. 오셨군요. 아, 여기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 막 절을 하고 이렇게 계세요? 아, 저 무후법정사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절 같아서 여기로. 여기는 절이 아니고 예. 무후법정사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예요. 아, 지금 제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절하고 예. 있는.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여기서 네. 문화관광 해설사관의 김오섭이에요. 아~ 그럼 해설사님을 따라 항일운동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계곡을 건너고 가파른 길을 따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절이 없어요. 예, 절 절은 없고 예, 절터예요. 절터. 예. 이곳에서 스님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도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경상북도 영일에 계시는 김연일 스님이란 스님이 동료 7분을 모시고 왔는 거예요. 7분 오시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계획서 있죠. 요즘 같은 계획서예요. 경문이라 그걸 다 만들어서 그냥 들고 오면 뺏기니까 이거를 시신 밑에 관 밑에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관음사에서 밤새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의를 하고 새벽에 넘어가 들키지 않으려고 30여 명 정도가 여기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곤봉도 만들고 죽창도 만들고 아, 예, 다 이 안에서? 그렇죠. 안 여기에서. 들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만들어서 거사하기 전날 전부 다 동네 이장님들한테 격문을 보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협조를 해주라.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법정사는 불태워졌고 지금은 이렇게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 이게 보면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무호년에 일어났다는 말이 김인년이 아닌 무호년.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무호법정사죠. 지금이 2024년이 갑진년이에요. 네, 그렇죠. 1918년은 무호년이에요. 무호년. 네, 1919년은 김인년이에요. 19년은 김인년 독립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정확한 겨울선 5개월 전에 여기서 먼저 일어나서 무호법정사에 무호년 항일운동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김인년. 그러면 무호년의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서 김인년의 조천 만세운동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절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절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아, 여기 있으니까 경건해지네요. 네. 저처럼 문화관광 해설사님의 해설이 필요하다면 해설사의 집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제주의 항일운동. 와, 여기는 해녀박물관인데 항일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한두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해녀와 항일운동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우리 해녀 항일운동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 예 한두 분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931년도 해가지고 32년도까지 네. 17,000여 명의 해녀들이 예, 항일운동에 이렇게 17,000명? 투쟁에 싸웠습니다. 17,000여 명이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항일운동은 해녀 항일운동입니다. 자 해녀박물관 안으로 찾아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그 당시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7,000명. 그 당시 인구에 대비해서. 네.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잘 찾으셨네요. 네, 자료 문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제주도의 해녀 항일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뭐 우리 해녀들이 그 한만바다와 싸우면서 어렵게 일을 하는데 적정한 이제 대가를 못 받고 고생만 고생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제주 해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일제의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한 세 분, 부춘화, 김옥년, 부덕량 해녀는 2003년에 이르러 건국 포장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앞에서 세 분의 흉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 또 네.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해녀 항일운동 여기서 만나가지고 새와 지서로 이제 행진하는 그런 예. 여기 흉상이 있죠. 대표적인 그 해녀 5인 중에 예, 5인 중에 그 세 분이 흉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해녀들은 공부를 못했잖아요. 야간 그 강습소에서 이제 밤에 이제 한글도 배우고 뭐 산수도 배우고 하면서 그때 시대 상황을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그때는 청년 동맹원 그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깨우치게 돼가지고 항일운동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네, 여기는 세화 5일시장에 있는 해녀상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5인이 강습소에서 졸업한 그 졸업 앨범 사진이 있는 그 역사적인 그 곳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부자 세화에 와서 우리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제주 항일운동 기행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우리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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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1운동보다 먼저 일어난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언제였던 거지?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무오년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이었네요. 근데 제주의 독립운동은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요. 종교인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다 같이 함께했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종 씨, 네.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경건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는 이 제주도가 이 전라남도에 소속돼 있어서 행정상으로는 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제주에서 굉장히 활발한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곳곳에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신 것 같던데 네. 제가 뭐 언제든 찾아가면 이 문화해설사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각 장소마다 해설해 주시는 문화관광 해설사분들께서 상주하고 계신데요. 점심시간만 제외하고는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시고 그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우리 정종우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죠. 네, 자 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발빠르게 문화의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캐와 부캐를 동시에 하고 계신 네, 특별한 문화계의 삼촌을 만나고 왔는데요. 본캐와 부캐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비양도 앞 한림 바다입니다. 멋있는 곳이네요. 야,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 바다를 보니까 문득 시상이 떠오릅니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은 항구는 알까? 뚜뚜뚜뚜뚜. 이것도 많이 듣던신데요. 자, 이 제주 바다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감성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요. 이 바다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감을 얻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러 떠나갑니다. 가자! 주인공을 찾아가는 곳은 애월의 한 119 센터인데요. 야, 잠깐만. 야. 와, 웅장하다. 아, 오늘 문화 촬영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소방서에 저를 사건 사고 촬영인가요? 야. 네. 시인이요? 시인인데 왜 소방서에 온 거야 제가 지금? 왜 119 구급차가 사례차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세상에 여기 설마 여기에 무슨 뭐 시 쓰시는 분이 여기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일단 여기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아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신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때 구세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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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 문화 촬영하러 왔는데 네. 여기 119에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 진짜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와, 말이 안 되죠, 진짜. 무슨 소방서에 시인이 있어요. 저. 혹시 뭐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기 시인이 있다고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제가 바로 네,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소방관? 네. 소방관인데 시를 써요? 네. 시인데 소방관이 된 거예요? 소방관인데 시를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와! 찾았습니다! 와! 바로 소방관 문경수 씨. 알고 보니 2019년 등단한 시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부캐와 본캐. 일단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좀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도 쓰고 있고 네. 지금 소방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와 요즘 말로 본캐. 예. 본캐입니다. 본캐. 오늘의 주인공 문경수 씨는 오늘도 소방차 점검에 여념이 없는 평범한 소방관의 모습이었는데요. 전문 일을 하는 이런 남자의 모습 멋있잖아요. 네.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우연히 시집이 좋아서 시집을 사모으기 시작하다 보니 직접 시를 쓰게 되고 지난 2019년엔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소방관님, 예. 시인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호칭이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아, 이 자리에서는 유니폼을 입지 않았으니까 네네. 시인이라고. 아, 네, 아까랑 시인 다른 모습이죠? 으로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경수 시인님. 네. 그 소방관의 업무가 또 체력적으로 많이 또 고되실 텐데 하루 24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24시간을 근무하고 이제 48시간 쉬는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48시간 이제 이틀을 쉬는 거니까 전날 근무가 바쁘지 않으면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 읽고 글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과 시인 두 얼굴로 살아가는 문경수 작가. 또 소방 일을 할 때와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그동안 써온 시들을 엮어 올해 첫 시집도 냈는데요. 무려 50여 편이 넘는 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문경수 시인님의 이제 첫 출간 작품이잖아요. 네. 네. 이때는 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일단 좀 믿기지 않았고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게 57편인데 이걸 쓰면서 막 지우고 다시 쓰고 네. 어떤 건 빼고 넣을 건 또 넣고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거들떠보기도 싫을 만큼 계속 봤었던 거죠. 뭔가 이 원고가 이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원고가 저한테 좀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나. 57 작품을 네. 내시면서 가장 애착하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집 마지막에 네. 아파트라는 시가 있어요. 아파트요? 네. 그 시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데 가장 시기상 가장 먼저 쓴 시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제일 잘 썼다라기보다도 네. 그냥 처음으로 내가 그냥 나의 어떤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작품,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자세를 견지하고 써야겠다. 네네. 네. 신호탄이 된 작품.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작품이고 등단작 중에 한 편이에요, 이게. 시인님의 육성으로 한번 좀 제가 좀 청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뉴스에서 집값 얘기가 나오면 무릎은 점점 틀이 벗겨진다.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고집을 피운다, 엄마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게 일이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는 시각에 들어와 계단을 오르며 문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숨죽여 듣는다. 집을 제외하고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진 계단과 복도는 거의 엄마의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것은 아니다. 무릎에 물이 찬 그녀는 첨벙거렸고 층계를 오를수록 말수가 줄었다.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하마터면 살 뻔했지만, 거의 살 뻔했지만 아파트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도 엄마는 우긴다. 경비실 옆 창고에 떼국물 흐르는 마포걸레로 계단과 복도를 닦으면서 얼룩진 구금으로 문 앞을 서성이면서. 일을 마치고 지칠 법도 하지만 시를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보였는데요. 방 한쪽엔 그동안 모은 시집들이 가득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유년의 기억을 시로 쓰며 등단한 문경수 작가. 그는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새화라는 시의 제목이 딱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근래 있었던 사고 현장이었고 또 최근에 또 안타깝게 또 순직하셨던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도 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시는 좀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좀 하셨을까요?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사실 그때 이제 출간을 앞둔 시기였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세화가 그때 그 순직한 소방관님의 어떤 현장이 세화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 담담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과 늘 마주해야 하는 것이 소방관의 숙명이죠. 그의 시는 어쩌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관들에게 바치는 시가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또 다시 똑같이 한결같이 써야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사람 사는 얘기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좀 더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소방관이랑 시인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소방관은 적게 말하고 많이 움직이고 시인은 많이 듣고 적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계속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손으로 시를 쓰는 소방관 시인 문경수. 세상을 구하는 영웅, 소방관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로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사실 요즘 N잡러이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본업을 하면서 책을 출간하거나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소방관이면서 시인이신 분은 정말 흔치 않아서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네, 자, 이 소방관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화재 현장에서 거침없는 화마들과 힘겹게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문경수 시인 그리고 소방관의 앞으로 또 새로운 시집도 출간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제주 MBC의 라디오죠.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이 총선에 푹 빠져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구별로 각 정당의 최종 후보가 거의 결정이 됐는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부터 먼저 가볼게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서 문대림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했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워낙에 치열해서 지금 남은 이야기들은 이건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워낙에 잡음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이 가능할 것이냐의 그 물음표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두 분은 어떻게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떠나서 그걸 단 떠나서 예. 이 송재호 의원이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찌됐든 재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총선의 스탠스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 예전에 아시겠지만 작년 총선 때 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컷오프된 분들 그 의원들이 더컷 유세단인가요? 이렇게 해서 예.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예, 예. 이 김에 송재호 의원이 예, 예. 제주도 선거를 전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 그러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예. 민주당 내에서 이게 바람이 일어난다.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갑 상황이 예. 상당히 녹록치 않을 거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송재호 예비후보는 승복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문대림 예비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 속쓰리죠. 속쓰려요. 속쓰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래와 네. 그다음에 제주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든지 네. 전면에 나서줘야 된다. 네, 그럼요. 그 저 변호사님 생각도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노매당 이제 그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노매당.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경청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예비 후보와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보면 아, 예. 통화 예. 내용을 보면 그걸 또 공개했죠. 예. 본인은 정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가지고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실까? 본인의 말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송재호 예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쓰린 마음을 예. 과연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지금 아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문대림 예비 후보 쪽에서 어떻게든 그 송재호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그러니까 설득 하고 또 그분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예.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 무슨 뜻이냐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제주시 갑 지역에서는 원팀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렵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면 확 울어버리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송재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뺨을 어떻게 때려줄 것이냐 아~ 예,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왜 뺨을 때린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사실은 송재호 후보 쪽이 굉장히 아픈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아픈 부분이 사실은 문대림 후보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예. 아니 왜 그거를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후보를 공격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지라는 예. 그러한 상황들이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 분열을 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송재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대림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 5%가 생겼다. 예. 그러면 그 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로 가버리는 순간 10%의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공학적 계산인데.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도층에서도 3% 정도는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예, 예. 13% 정도는 이 일로 인해서 국민의힘 쪽에 득표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공학도 예. 뭐 후보가 있어요. 정치적인 공학을 계산하죠. 지금 그 노무현당 노무현당인데 그쪽 당은 지금 후보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이요? 네. 예.
글쎄요, 그렇게 맞아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아픈 곳을 확 찔르셨는데 예. 저도 저희 중앙당에서 공천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주시 갑이 현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었으면 빨리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신인들 특히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뭐 그 특검법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의 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온통 공천이 거기다 신경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쓸 여력까지 신경 쓸 여력이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관심 받기 자, 대상이다. 두 분 얘기 종합해 보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도 정하지 못하면서 이 호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으신 거죠. 제주시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예비후보는 거론되는 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여긴 단수 공천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김승욱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전략공천설도 많이 돌았던 지역이었었는데 그다음에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예비후보 지금 뛰고 있고요. 진보당의 송경남 예비후보도 있는데 지금 진보당과 민주당은 뭐 단일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좀 심심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혹시 반전이라든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 당에 대한 지지세가 있고 인물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있을 텐데 지금 을 지역은 일단은 뭐 당도 그렇고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인지도나 이런 표에서 현역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여서 이 도전하는 김승욱 예비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건 솔직히 말하면 보이는 실력이거든요. 예. 선거가 임박하기 전까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여기는 또 몰라요. 대박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봐야 됩니다. 김승욱 예비후보도 사실 여기도 당협위원장이 좀 비어져 있었고 좀 출발을 늦게 한 면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좀 페널티가 좀 있죠. 그렇죠. 을 관련해서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아유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다 옛날 얘기들이고 지금 상황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김승욱 후보라고 하면 제주시 을 지역의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선거운동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김승욱 후보에 대한 관심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제주 을 지역에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승욱의 관심이 높아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여기는 진짜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다시면서 민생 행보를 하는데 제주시 을로 와서 해야 되니까 제주시 을로 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이 모멘텀이 진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 같고 서귀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입니다. 여기가 국민의힘 고기철 그다음에 이경용 예비 후보가 지금 경선을 펼쳐서 고기철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경선 치러지는 과정에서 잡음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용 예비 후보가 고기철 후보가 좀 전략 공천 흡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필을 했었고 고기철 후보는 왜 없는 얘기하냐라면서 이제 고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야말로 힘을 완전히 모아야지 위성곤 후보의 제대로 된 대결이 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좀 그 화학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화학적인 결합은 어떤 선거에서도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제주시의 선거가 서귀포에 미치는 영향, 또 반대로 서귀포 선거구에 그 영향이 제주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서귀포 지역의 원팀을 생각하고만 있으면 원팀의 화학적 결합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선거 시너지도 별로 없다고 봐요. 전체 판세를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경용 후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기철 후보를 도와서 진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나설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긴 해요. 원래 모든 경선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선거를 해보면 알겠지만 선거는 무슨 조직을 딱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집을 지을 때 터만 닦다가 그
또 터도 제대로 못 닦다가 끝나는 게 선거예요. 이게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웠지만 그걸 예. 하는 시도들, 예.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겠죠. 예. 그 찾아가는 방법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결합이 될 결속이 될 텐데 예. 그 아마 찾아가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예비 후보, 뭐 현역 의원인데. 이분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습니다. 이제 이걸 또 판을 본인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근데 워낙 현역 의원이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공직 후보보다 예비 후보보다 유리하다 보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예.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것들로 예. 이제 어필을 해야죠.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자기는 한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성공받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혼자만 아니면 뭐합니까? 얘기해야지. 그거 잘해야 된다라는 에, 말씀이신 거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후보였다면 예, 위성곤 예. 후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으시니까 예. 저는 위성곤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제2공항과 관련된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지한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예.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예. 과거에 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 라는 얘기가 다 이제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게 선거 전략인 겁니다 예. 선거가 그만큼 서귀포시도 굉장히 좀 박빙이고 재밌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선거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0일은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나의 권리잖아요. 소중한 나의 한 표 꼭 행사하셔서 우리 제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름을 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프로젝트죠. 오늘 먹고 오름. 지난 시간에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폭식? 즐겼는데 재밌었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어떤 상황이 왔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자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죠. 와 오늘 또 아주 팽팽하네요. 좌 선생님께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계시네요. 익숙한 러브 핸들. 아 오늘은 건강 검진. 피가 막 줄어들거나 하진 않겠지? 아! 하체 성형.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체를 위해서는 경사가 좀 있는 오름을 가셔야 돼요. 완만한 오름. 말씀을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콕콕 될 수 있는, 콕콕될 수 있는 그 정도 경사. 그리마신 후에 출발할게요. 아, 그리마신 후에 출발할게요. 엉망이네. 이게 원래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나요? 원래 힘들지 않은데 지금 조금. 아, 민수 씨가 원래 좀 운동신경이 있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오름 올라갈 때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뭐야? 물귀신 작전. 아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만 질척거리셔도 됩니다. 그만 질척거리. 갑니다. 원래 민수 씨 특기가 질척거리. 아 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쵸. 정이 많은 거예요. 아 고생길 너무 기다렸어요. 체력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네 50m 달리기부터 첫 번째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50m 달리기 시작할게요.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 시작. 네. 시작. 엉망인데? 어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오. 8.8로 나왔어요. 8.8로? 응. 와. 우와, 아니 근데 30대시잖아요. 네. 선빵 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뛰어도 돼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게 있나요? 몇 초가 그건지. 그건 저도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30대 8초가 뭐가 잘 나왔다고 오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냥 자기보다 잘 뛰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제 기준입니다. 아, 기준. 네. 출발선은 그냥 이 가운데에서 시작해도 되겠죠? 출발선이 너무 삐뚤게 생겼는데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피디님 할 줄 알아요? 아, 이거 봐. 물귀신 작전을 잡고. 네? 아, 잠깐. 아, 왜 이렇게 안 웃기지? 안 되네, 이거 진짜요.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들 진짜 웃긴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네. 진짜. 특히나 아, 당신! 피디님이 가요, 피디님이 가요. 이 피디 당신! 같이! 아니, 무슨 아니 여자들 참 특이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무슨 멀리뛰기도 같이 해야 돼? 아 그럼 대결해요 우리. 대결. 내기 할까요? 내기 하면 좋죠. 내기해요. 왜냐면 뭐 솔직히 피지컬은 지금 제일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는 거 아니? 오른 고르기. 어 가고 싶어 오른 고르기도 괜찮네. 어 그것도 좋아요. 좋다. 어 그쵸. 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 예, 네. 네, 다 짜여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나 생각하는 거야. 근데 너 방송 출연 좀 약간 욕심 있긴 하거나. 어머 또 이 자식 이거. 어머나. 말을 안 하더니 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 가위.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 와. 둘. 하나. 오. 나쁘지 않네요. 아니 몸이 단단해요 보면. 오 빨라. 아, 공이 없잖아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약간 폼만 좋아 폼만. 어 진짜 왜 잘해? 왜 잘해? 잘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더 이거 좀 힘들게 굴려야 되는데. 실내 달리기로 가야죠. 네. 실전기 준비. 준비 시작. 어 아직 안 올라가는데? 아 됐다. 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목하다니. 내가 달리는 걸. 일도 하고 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고 좋네요. 아니 2분 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 몸이 단단한데요? 날씬한데요? 뱃살이 어딨지? 네? 네? 제 기준에. 기준은 다른 거니까요, 네. 범이도 안 줄 거예요, 범이? 야, 어려. 뭐 왜 계속 귓속 말을 해? 둘이 무슨 그렇게 비밀이 많다고? 자, 고민의 시간 많지 않습니다. 3. 80! 다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가 두 번째 질문? 3, 2, 1, 60! 다운! 우와! 뭐 둘 다 봤으면서 둘이 눈치를 봐요? 3, 맞추기 쉽지 않을 텐데요? 45! 다운! 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5, 4, 3, 38! 1 38 또 맞췄죠? 어머 맞췄나 봐. 어머 이거 어떻게 맞춰? 와 민수 아 얄미워. 아 운이 텄어요 보니까. 아 진짜. 저렇게 웃는 게 더 칼로리 소모가 되겠는데. 담담당. 담담당. 예스 예스. 후회 안 하세요? 안 될까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아니요. 다시 먹고. 그럼 괜찮은데요? 후회로 전화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했으니까 먹어줘야죠. 저 같으면 지금 마음이면 면을 먹겠어요. 이야. 아 근데 진심이야. 처음 80 말했을 때나 표정이랑 나중에 맨 마지막에 38이라고 했을 때 그 표정 꼭 넣어주십시오. 꼭 넣어주세요. 38.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배우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더 탄탄하게. 게임이 어려워. 좋은 승부였습니다. 게임 만드는 것도 어렵네. 어려워요 진짜. 게임 만드는 거 어렵죠. 정말 근데 어려워요. 하나 간과하신 게 있어요. 뭐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잖아요.
저는 이 그 업앤다운 게임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참 잘해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점. 하긴 전문가에게 질문을 한 거네요. 얄미워라. 안녕, 30대 비계들아. 내가 30대 비계로서 오늘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오늘 체력장도 하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야, 좀 엉망이긴 엉망이더라. 아니, 약간 그거 있잖아. 아, 잘 안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던 것들. 그걸 오늘 해봤는데 그냥 하고 고치는 게 나은 것 같아. 막상 또 이것저것 해보니까 내가 아예 못 달렸던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다 잊고 내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안 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너희 비계들 지금도 좀 망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다 당장에 뛰던가 아니면 어릴 때 우리 했던 것들 있잖아. 뭐 미끄럼틀에서 놀고 뛰어 놀고 넘어지고 했던 것들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비계들아 힘내라. 나도 힘내가지고 너희 비계들하고는 같이 안 하는 나는 말라깽이가 되어볼게. 안녕. 아! 야 이거 완전 대박 비주얼. 봐봐 면류가 저거였군요. 봐봐 역시 재혁이 딱 맞췄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딱 맞췄어요. 피디님 잘 먹을게요. 또 찌면 어떡해 또. 또 찌면 또 빼면 되죠. 우리가 또 그래도 보여지는 직업이잖아. 드디어 올라가네. 잘 준비를 해가도 내가 이제 뚱뚱한 모습을 보이거나 우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 민수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점심 메뉴로 제육라면을 운동을 그렇게 해놓고. 야. 이게 최후의 만찬이 끝도 없네요. 아까 메뉴를 딱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저 선생님께서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역시 이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제육의 면이 딱 땡기더라고요. 저도. 건강하게 살을 뺐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제 오늘 먹고 오름인데 오름은 대체 언제 올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로 오름은 오르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네요. 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벌써 새 학기 개학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우리 친구들 위생 문제가 있잖아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손 씻기 체험 뷰박스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손 씻기 체험 뷰박스는요. 세균 역할을 하고 있는 형광물질을 손에 잔뜩 묻힌 후에 우리가 평상시 습관대로 손을 씻으면 과연 그 잔여 형광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육 도구가 되겠는데요. 이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꼭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